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이 복음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입니다.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죠.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주셨던 강단 말씀,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 말씀처럼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, 나와 우리 현장의 모든 일들과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일에 완전히 결론나는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.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,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.
그 이름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. 마침내 드러났구나. 마침내 드러났구나. 만세로부터 감추어 내가 내
현장에 있다 보면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살다 보면 더욱더 확인되어지는 것이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. 오늘도 그 그리스도 안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. 우리 함께 그 이름만으로 찬양드립시다.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
복음만이 필요한가가 확인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나의 모든 불신앙의 체질들이 완전히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합니다.